어머니야, 죄송합니다. 어, 깊어. 도감, 도감, 도감. 모터 나갈 것 같아. 오, 와, 엄청 차갑습니다. 제가 한 30도 정도 되는데 여기에 오니까 한 18도? 22도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여기 사람이 많았는데 다행히 저희가 좀 일찍 와갖고 이쪽은 저희가 좋습니다. 구경하시죠. 계곡에 계속 있으니까 엄청 춥습니다 지금. 아, 태우고 있어요? 좋을 것 같다. 아, 너무 춥다. 날씨 끝나고 집에 가서 다시 오니까 집은 전에 내리막으로 계곡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 들어갔어요. 내리막으로 계곡 옆으로 계속 오면서 숭덩숭덩 계곡으로 내려가진 않고 끝나와. 아, 폭포, 방, 폭포 내려오는데 집념하고 있어. 다른 것에 다른 아, 세웠다! 와, 대박이다! 와, 아까 그냥 물에 들어갔더니 너무 추워요. 아. 계곡 경치 한번 구경해보시죠. 계곡 경치. 우와! 계곡에 있으니까 피력까지 좋은데 이거 이렇게 이러다가 지금 얼어버릴 것 같아요. 추워서 지금 운동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많이 세웠나 여기? 어? 뭔 일이 일어난 거야? 어, 이거 세운 거 봤어? 와, 되게 멋있다. 저도 20년 몰았었어요. 아, 90년식이에요. 이게 이게요? 네, 이걸로. 와, 되게 멋있다. 그런데 엔진도 아직도 개조하고. 그럼 엔진도 안 개조했어요? 와, 대단하다. 엔진 이거 썼다고 그래. 습니다. 맑아졌어. 자, 고고고. 하나님.
천천히 오세요. 차 올 수 있으니까. 어디다? 와, 여기 완전히 예술인데? 저요? 여기서 찍어주죠, 엄마. 오, 시원해. 시원했어. 별내 개구리. 개구리. 오, 시원합니다. 개구리 왕눈이라고 하는지. 별내 개구리. 유피디 화이팅. 됐어요? 예. 와, 잘 나온다. 여기 한번 가봐요. 자, 개구쳐. 하나, 둘, 스마일. 자, 이쪽부터 갑니다. 처음에 불준비 경력에 돈을 세우신다고 하길래 네. 저분이 무슨 전생에 그 석기시대 때 네. 무슨 그 제사장 장례식 때 돈을 세우는 그 경험이 무의식에 있어서 저러시나 싶은데 이거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 그 연인산 라이딩 오면 이제 돈을 세우는 게 필수 코스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정말 재밌습니다. 돌 여기 또 세웠다. 여기 딱 반대 맞겠다. 와하하하하
자, 조심 조심. 고맙습니다. 아! 자, 오른쪽 차 나갑니다. 아쉽게 좀 해가 좀 일찍 났어야 했는데 나중에 나왔고.